자, 우리 초보 형님 아이디 완전 카리니, 핵카리니 아이디입니다. 코튼구 카리니의 특징, 바로 카리니의 패션이 바로 이겁니다. 코튼구의 초보 불량 곰팅이의 4,5의 풍선 하나. 딱 초보들 카리니의 패션이죠. 카리니의 패션. 자, 이 계정을 한번 오늘 심폐소생술 살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블루상자 하나 타고 루치를 받아주고 깨비. 자, 꿀단지 까주고요. 자, 꿀단지 까주고 그 다음에 고마워 상자 하나 까면 이오넥스 데뷔 블리솔리드. 이 계정은요 일단 와 씨 랩업을 시켜야 되나 어떻게 되나. 일단 펫을 하나 넣죠. 펫이 없네요. 백박지를 넣겠습니다. 자, 백박지를 넣어드리고. 와, 캐릭이 없어서 랩업 시키기 빡세네.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거. 자, 루치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루치도 너무 없어. 자, 10개로 이온도 한번 모아봅시다. 굿이나. 아, 이거 잘못 하나? 오, 이온 나왔다. 넘버원! 1번, 이온! 이거 아니겠습니까? 나에게 약 좀 주세요. 자, 이건 뽑아버리고. 자, 부까지 뽑아볼까요? 한번 까면 부덱스 개비. 자, 궁 못 뽑았으면 쿠폰으로 바로 살리고 주고. 자, 그러면 일단 수술은 끝났습니다. 벌써 형님 붓 이온. 자, 앞전에 타던 거랑 좀 비교해볼까요 형님? 비교를 해드려야지. 아, 내 차가 진짜 좋아졌구나 느낄 거야. 자, 앞전에 타던 대로라면 잘 보세요. 그냥 간단하게 빌리지 운하를 달려볼게요. 네. 자, 앞전에 형님 패션이 이랬습니다. 맞죠? 달려보겠습니다. 굉장히 열심히 달려볼게요. 자, 이렇게 1분 6초가 나오면서 이렇게 찍었어요. 이제 형님 바뀐 거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. 옆에가 아까 형님 계정이에요. 어떻게 느껴지십니까, 형님? 이게 바로 형님 차입니다. 자, 보이십니까 형님? 아까 1분 6초 나왔죠? 4초나 줄었어요. 이해가십니까 형님?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님. 왜 수많은 우리 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계정을 맡기겠습니까? 저는 수술에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. 네. 제 손에 거쳐가면 일단 100% 수술 성공 무조건. 100% 수술 실력을 갖고 있는 명의사 닥터 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건 한 대 더 떴다. 가보자. 왠지 3번 같아. 손에 쫙쫙 달라붙네, 오늘. 한 대는 갈자. 응, 이건. 이건 두 대째니까 한 대는 갈면 되겠다. 자, 이제 이온이 두 대기 때문에 한 대는 레어 파츠 확정이고요. 이런 건 갖다 버립시다. 쓰레기니까. 아, 되겠지? 하나 뜨겠지? 믿음을 의심치 말라! 그렇지, 하나 떠야지. 엔진유, 와, 시부레! 와, 맵핑 성공! 엔진 6 떠버렸쥬?
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죠? 일단 엔진은요, 6자리 끼시면 되고, 그대로. 엔진 6자리 끼시면 되고, 그러면은, 가속력이 910에서 960으로 바뀝니다. 바뀌었죠? 그리고 바퀴는 5자리 껴도, 드리프트가 950이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건 낄 필요 없어요. 이거 놔둬놓고 일단. 핸들은 1자리 끼면은 코너링이 950자리라서 이거를 껴버리면 910으로 오히려 차가 안 좋아져요. 끼시면 안 되고. 부선은 910자리이기 때문에 하나 끼시면 돼요. 920으로 업그레이드. 그럼 최종적으로 1551에서 6552까지 업그레이드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부선 기본 파츠가 일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껴야 돼요. 레어 2자리 끼시고 핸들 바퀴는 또 5자리가 떴어요. 개꿀이죠. 그렇게 5자리 껴버리시고 핸들도 1자리 껴버려요. 그리고 부스터도 껴버리면 깔끔합니다. 대성공이에요 진짜. 두 파츠까지 다 올클했습니다. 네, 끝났죠 그냥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형님 계정 수술 대성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물론 성공은 100%의 확률, 100%의 전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술 성공은 항상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대성공입니다. 대성공. 수고하셨습니다. 꼬북 환자분. 닥터 킴이었습니다. 땡큐!